왔어? 아주 수고했어. 아, 뭐 그냥 하는 일 했던 거 보는데 뭐. 아주 피곤해서 그래. 아, 괜찮아. 응급실에? 왜? 뭐 또? 난동공이 있다고. 어떤 환자가? 아, 저번에 했던 그 환자야, 그럼 또? 부자 대여섯 했어? 전화 안 받아? 옆에 있는데도. 일단 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바로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. 응급실에 있으면 하나도 정신이 없어. 무슨 일인데 그래? 저기 환자분?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시죠? 네. 아, 그래요? 혹시 다치신 데 있으세요? 아, 있으시네. 일단은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, 네, 치료받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환자분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환자분이 잘 아실 텐데,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되는지. 환자분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. 여기 다른 환자분들도 있고, 보호자분도 있어요. 자꾸 이렇게 난동 부리시면 저도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. 일단 다치신 데 먼저 치료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죠. 아까 냉동판에 넣어서 잠깐 갔다고 얘기했잖아요. 보니까 응급환자 들어오면 응급환자 만 주다 보니까 의사들 다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. 먼저 왔다고 치료는 그런 건 아니에요. 여기는 응급환자 먼저 들어오면 응급환자 먼저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환자분도 잘 아시잖아요. 분명 저번에도 여기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. 있으신 건가요? 환자분, 여기서 이렇게 난동 부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보안경찰.
일단 환자분 치료 먼저 받으시고 얘기하세요.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. 알겠으니까요. 환자분 치료 먼저 받으시는 게 순서라서요. 자꾸 그렇게 거부하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. 아시잖아요. 네?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.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? 좀 전에 응급환자 들어와서 잠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, 의사들이. 감사하고 갔지. 여기 응급환자 먼저 치료하면 되지. 먼저 왔다고 막 치료하고 막 이렇게 소리 듣는 게 아니라고요. 응급실에 매너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나는 분이시고 계속 얘기하시면 그냥 이 병원에서 나와 주시는 게 좋을 같기도 하고. 아, 그런 뜻이 아니고요, 저는. 환자분께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것뿐이지.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, 진짜. 일단 다친 날 먼저 치료받으시고, 그 다음 얘기하시죠, 그 다음에. 방자, 좀 잡아요, 빨리. 번호 연락했어? 환자분 보호자분 혹시. 네, 보호자분이요. 보호자분 지금 연락 안 된다는데 혼자 오신 거예요? 일단 뭐 어쩔 수 없죠. 갑자기 연락해서 내 보호자분 연락드릴 수밖에 없겠네요. 환자분 잘 들리시죠? 일단 치료받고 나서 얘기하시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려요. 여기 응급실에서 몇번 말씀드려요. 다른 환자도 있고 보호자분도 있어요. 응급 환자가 먼저지. 먼저 호시 수술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요. 응급 환자가 없으면 먼저 호시 수술을 하는데 응급 환자가 있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요. 아시잖아요. 아, 자꾸 이렇게 떼쓰시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. 여기 응급실이지. 네, 놀이터 아니라고요. 몇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, 도대체. 환자분, 그러니까. 환자분 말은 아까 그거잖아요. 회사들이. 왜? 왜네 번도 치료 안 해주냐. 이 말씀이잖아요. 여기 응급 환자 먼저지. 먼저 왔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. 응급환자 없으면 먼저 해드릴 수 있는데 아까 응급환자 잠깐 들어왔었잖아요. 그래서 그쪽이 다 갔다 온 것뿐이라고요. 그렇다니까요.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뭐. 네네 알겠습니다. 네, 일단
말씀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소리만 좀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일 지금 바로 치료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. 아셨죠? 네네. 알겠습니다. 마무리 해드려. 나 금반사 상태 좀 보고 올게.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경찰 연락하고 하지. 근데 나중에 필요한 일 있으면 부르세요. 자, 받을 테니까. 아셨죠? 네네, 그럴 테니까. 네, 치료받고 한 다음 얘기하세요. 얘기하시죠. 네네. 제발 여기서 난동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조용히만 해주세요. 환자분 한대 해드릴 테니까. 아셨죠? 응급실에 뭐 변을 다 해놓는다고 하더만, 저번에 왔던 거. 여기가 응급실이지. 지 먼저 치료 안 했다고 지랄하고.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, 진짜. 아우. 찾아서 온건 맞는데 아무래도 그치? 저번처럼 막술 한잔 마시고 그치 뭐. 그때도 술 마시고 왔는지 막술 냄새가 장난 아니대. 그러고는 그 다음날 기억 못하더라.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. 뭐 가끔 저런 사람도 있잖아. 뭐 응급실이야 뭐.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맞는 곳이 그지 뭐. 어쩔 수 없잖아. 내가 뭐라 해주는 것도 아니고. 그치? 아까 그 들어온 응급환자 어디갔어? 아 그래? 잠깐 보고 올게. 혹시 무슨 일 생기면은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알았지? 한두 명 상대 없냐 내가? 응급실에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뭐. 술안 먹고 와도 저렇게 난동 피우는 사람도 있어. 오늘은 보니까 술안 마시고 온 거네. 그때는 술 마시고 그렇게 된 거네. 오늘 술도 안 마셨는데 저렇게 벗고 안에 보면 맹정신인가 보다 싶어. 환자분도 참.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. 아마 아무런 속사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신 거겠지. 얼마나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치 난동 피우고 그러는 거지 뭐. 그치 뭐다 개인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속상해서 잘 일이 안 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인간도 많잖아. 수고했어. 나중에 봐. 다 갔다 올 테니까. 수고.
한번 가볼게. 나중에 봐.